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분사구문을 바꾸는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긴 없죠. 여기엔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접속사는 있고 주어도 있어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가 없을 때 근데 우린 비동사 지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동사를 만들어줘야 되죠.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뻔히 지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인데 이걸 무슨 수로 비동사를 만들겠어요? 방법은 과거 진행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과거 진행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쌤, 저는 과거 진행형이 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어법의 레벨 2에 보면 시제 있어요. 시제. 시제에서 과거 진행형을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과거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He smiled as he was dancing인 거예요. As he was dancing. 그러니까 he smiled as he was dancing. 뭐 이렇게 돼요. 뭐 굳이 이걸로 이렇게 하자면 he smiled as he was dancing. 이게 사실은 분사구문 1-1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긴 해요. 그때는 근데 he was dancing이었죠. 그러니까 as he was dancing. As he was danced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가 춤을 당할 순 없지 않습니까? 막, 춤춰졌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가 춤을 추면서. 그런 뜻이 되겠어요. As he was dancing. 그래서 as he was를 싹 생략해 주시면, he smiled dancing. 정답 5번.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많이 어려울 거예요. 우선,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과거 진행형을 완전히 마스터 하셔야 되겠고, 아니, 나 과거 진행형이 뭐고, 일단 난 문제를 확인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